안녕하세요. 고무인간 신난다예요.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의 지수를 만들어 보았어요. 체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지수는 체리의 활약을 항상 비디오 카메라에 담곤 하는데요. 지수는 캠코더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만든 체리고요. 지수가 이렇게 캠코더로 체리를 찍고 있어요. 그럼 지수 만들기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을 먼저 만들어요. 얼굴 모양은 손으로 눌러가면서 만들어주고요. 입은 한쪽 끝을 다른 빨대로 찍어주었어요. 클레이를 작게 뭉쳐 코를 만들고 이음매는 물로 다듬어주고요. 눈은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어요. 입 안쪽으로 빨간색 물감을 칠해주세요. 귀도 만들어 붙여볼게요. 얼굴이 어느 정도 굳으면 머리카락 붙이는 작업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머리카락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진한 회색 클레이로 머리카락을 만들 거고요. 반죽을 뭉쳐놓고 조금 넓게 잡아당긴 다음 적당한 길이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끝부분만 살짝 구부려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개 만들어 준비해 놓아요. 살짝 굳었을 때 머리카락 붙이기를 해볼게요. 머리 뒷부분을 조금 채워놓고요. 머리카락을 하나씩 붙여요. 머리 위로는 모자를 붙일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고요. 귀 앞으로 내려온 머리도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앞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 클레이를 길게 펴서 머리 윗부분에 둥글게 붙여주세요. 흰색 클레이를 펴서 둥글게 붙여준 검은색 클레이 위로 붙여주고요. 모자 뒤로 리본끈을 붙여요. 이렇게 머리를 완성했고요. 눈색이 너무 파란 것 같아서 조금 보랏빛이 나게 다시 칠해보았어요. 이어서 몸을 만들어 볼게요. 다리 부분부터 제작을 해봐요. 다리를 두 개 뭉쳐놓고요. 흰색 클레이를 뭉쳐서 엉덩이 부분을 만들어요. 만든 다리를 붙여주고요. 다리가 조금 굳었을 때 이쑤시개를 꽂아주었어요.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흰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치마를 만들어 볼게요. 주름지게 접어주려고 하는데요. 겹치는 부분이 두터워질 것 같아서 우선 조금 잘라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든 치마를 몸에 붙여주세요. 지저분한 부분은 물로 다듬어주고요. 이번에는 발을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 클레이를 묻혀서 상체 부분을 만들고요. 팔도 만들어 붙여요. 이번에는 옷깃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클레이를 얇게 펴서 옷깃에 있는 주머니를 표현해 볼게요. 주머니를 붙여준 끈은 묶여있는 모양이 되게 붙여주고요. 손을 만들어요. 손도 붙여주고요. 흰색 클레이를 길게 펴놓고 가늘게 만든 빨간색 클레이를 사이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만든 건 소매 끝에 붙여주고요. 캠코더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만든 캠코더는 손에 붙여주고요. 머리와 연결해 지수를 완성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신난다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